Nice indeed.자, 여러분들 클랜 배틀 7월 월정원전 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1대0으로 VTG 클랜이 앞서나고 있습니다. 3판 2선승제로 3전 2선승제로 펼쳐지는 결승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강키 강생현에서는 여기서 이 경기 끝나고 빨리 롤바타하고 아 롤바타는 그런데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롤바타는 정해진 시간이죠. 10시? 네, 아마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 남은 시간 동안 뭐예요? 글쎄요. 와, 강키 솔랭? 방송을 하라고요? 아, 나랑 강키랑 듀오? 아유, 뭔 소리. 아유. 나인이 겹쳐서 안 돼. 아유, 왜 그래요, 진짜. 나인이 겹쳐서 도저히 안 되겠네. 아유, 탑나인이라. 안 그래도 내일 또 스컴스 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요, 진짜. 아유. 그것도 힘들어요. 네. 자. 지금 뱀이 가면 나오면 이제 넘겨보도록.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1경기 결과는 재하 선수가 정말 발 땀나게 뛰었지만 초반에 말린 게 너무 컸다. 그걸 네, 근데 그걸 뛰어넘을 정도 정말 잘 줬는데 미드 차이가 뜬금없이 나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초반에 그렇게 망하지 않았으면 제드 아, 그 리신이 미드도 좀 풀어주고 네, 이렇게 했었으면은 또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근데 카사스 배내버리네요. 아, 전파 카사스. 카사스가. 네, 카사스 워낙에 위력이 있었습니다. 네, 자크 벤. 와, 자크가 대단만해요. 도만 할라 그러면 이제도 벤 목록이야. 에이. 고수들이 벤을 하기 시작하면은 실론주들은 따라서 벤을 하거든요. 어, 사이언 벤? 아, 아니 사이언 벤은 사이언이 카운터 명확해가지고 벤이 안 될 것 같아요. 라이즈 나오면은 그냥. 에, 라이즈 나오면 아무것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바보가 돼가지고. 그냥. 아, 근데 진짜 요즘에 또 그 네. 훈 선수도 사이언을 좀 한다 그러고. 네. 흔한 네. 네 천상계 또 흔한이 또 사이언을 또 한다 그래서 네. 고수들이 또 저의 또 선진문물을 워낙 또 빨리 습득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호드리만 나오면 되나 이제? 그건 버프 받기 전에 아 네. 그건 약간 좀 그렇다? 네. 우디르 자체가 호디르는 이미 뭐 하고 있는데 우디르 자체가 호디르든 피디르든 어차피 잘 안 된다. 그런 게 있어서 어 아리벤 요즘에 그 로밍 챔피언도 다시 뜨기 시작하면서 네 아리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은 작년 여름과 똑같아요. 네 미드의 메타는 이게 사실은 저도 예전에 카오스 할 때 느꼈던 건데 네 이게 돌아요. 돌아요 그냥 놔두면 네. 그냥 패치가 안 된 데 돕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식의 차이예요.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어떤 이런 조합이 이제 좀 유행을 탄다 지금 그거에 대한 또 대처법이 확실하게 나오면서 네. 원래 예전 거가 이 더 좋다라는 생각 네. 뭐 이런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적응을 하면은 대처법을 다 알아요. 그렇죠. 오 특패가 살았는데 어 글쎄요 이거는 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네. 네 이건 절대 아닐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저는 가렌이 언제 노답이라 생각이 들었냐면은 트레이스 선수가 네. 가렌에 파다가 네. 가렌에 버리더라고요. 아 이건 답이 없다. 그렇죠. 트레이스라면은 또 뭔가 새로운 것 이런 거 시도하는 걸 원래 좋아하는 네. 시도해보고 연구해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실제로 약간 4차원 그런 게 좀 있대요. 네. 그만큼 진짜 특이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안 되겠다라고 할 정도면은 하다가 이건 노답 네. 결론 내렸기 때문에 아 깜짝 놀랐어요. 탑에서 같이 가렌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기만 했어요. 네. 확실히 가렌이 진짜 꼬리 그 불클 초반에 완전 사기일 때가 진짜 셌거든요. 아 그때는 4불클 가렌이 그냥 빅성이었죠. 네. 빅성이 그냥 야몽 불클 이 두 개만 가고 탱탱만 가도 네. 아 저 그냥 불클만 갔어요. 아 그냥 불클 4개 가가지고 갈아버리는 그냥 네 방어력 다 없애버리니까 네 사라지더라고요. 진짜 셌는데 네. 그때 저도 약간의 꿀을 좀 빨아서 그래봐야 어? 코구멍?
호구모가니 그 밑에 트런들은 잘 어울려요. 이거 보시 못합니다. 왜냐면은 코고모가 미드로 갔을 때 포킹할 때 포킹 카운터는 인시잖아요. 네. 그 인시에이팅을 트런들이 벽으로 막아내면은 상대가 바보가 됩니다. 거기다가 트런들의 벽에는 또 슬로우가 묻기 때문에 네. 묻어놓은 상태에서 궁극기를 계속 키트를 계속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무시 못한 거예요. 저기다 또 이제 트런드 벽을 뚫고 들어오면 남이 또 헤인도 들어오기 때문에 아. 저게 절대 그 무시할만 챔피언 저항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 뽀삐 같은 거 프로들이 재편가지면 좋을 텐데라고 하는데 저희가 장인어른에서 뽀삐 장인어른 네. 진짜 명 또 레전드 방송 중에 하나인데 오. 그거를 보면서 중계진들이 한결같이 계속 얘기했어. 뭐죠? 정말 잘하는데 네. 뽀삐가 아니었다면 아. 진짜 뽀삐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이 사람이 뽀삐를 다른 거를 이만큼 봤으면 진짜 챌린저다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뽀삐가 네. 라인전은 사기거든요. 네. 라인전 사기가 맞아 정말 좋아요. 근데 푸시가 너무 안 좋아. 너무 안 좋아가지고 라인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니까요. 자 신짜오 나왔습니다. 타짜 라인이죠. 어 미드 코그모 맞나요? 미드 코그모 맞는 것 같죠? 아무리 봐도 미드 코그모 맞아요. 제아 선수가 처음에 클랜 배틀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준 게 바로 신짜오였습니다. 신짜오 대마샤 조합이네요. 지금 보니까 신짜오 잘 봐. 특히 또 애니멀라스 이 선수도. 게임을 오래 했기 때문에 네. 게임을 오래 한 탑슬러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자르만 다 할 줄 알아요. 왜냐면 자르만 5피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손을 대봤었거든요. 미드 코그메 코르키 원딜도 진짜 오랜만에 보는 네. 코르키도 한동 합자르만이다라면 트란다미어 좋죠. 이게 트란다미어 지금 조합 보니까 베인만 잡아내면 트란다미어 다 쓸 수 있는 조합 나왔거든요. 이거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픽이 될지 안 될지는 굉장히 특이한 조합이야. 이건 어떻게 보면 1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네. VTG 클랜이 이건 좀 갑니다. 이거 라인 수합일 수도 있어요.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라인 수합이고 아니면 만라인인데 만라인이 갱플이 자르반에게 나쁘진 않거든요. 그나마 할만하게도 자르반인데 신성의 검 신성의 그거 3타가 아니라 그냥 따콩 협상 한 발만 100% 크리 따콩 세 번 넣어주려고? 글쎄요. 오리아나 오리아나 대 미드코그 뭔가 요즘에 정말 미드코그 뭐 트런들 코르키 갱플랭크까지 나미를 제외하고는 진짜 서른 받고 있는 챔피언 다 골랐어요. 그렇죠? 네. 코르키와 갱플까지 네 갱플랭크와 탑자르반 싸움은 라인전 자체는 아마 별일이 없을 것 같아요. 별일이 없을 것 같은데 한타 때 갱플이 얼마 힘을 발휘하냐 문제인데 이게 일루로 치면 나쁘지 않은 조합인 게 트런들이 벽으로 한번 막아주고요. 네. 호구마 분비물로 한번 막아주고 나미가 헤일로 한번 막아준 다음에 거기 갱플이 궁극기로 또 한번 막아주면은 이 코구마 상당히 프리하게 톡 포킹할 수 있거든요. 코구모 코르키가 네. 딜을 좀 넣어주기 좋은 네. 그러네요. 네, 근데 그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챔피언이 또 리산드라기 때문에 리산드라 신짜오 자르바는 네. 그거를 그냥 쑥 뚫고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서 네, 그래서 앞 라인에서 갱플랭크가 시간을 잘 벌어주는 게 갱플랭크와 트런들이 탱탱만 좀 도배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굉장히 좀 비주류로 밀려나 있는 챔피언들 위주로 지금 VTG 클랜은 실험적인 조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나왔던 챔피언들만 나오는 게 재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네. 문제는 지금 VTG 클랜 같은 이 조합을 들고 와서 지면은 또 트롤했다고 트롤픽했다고 막 욕하는 게 또 현실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뭔가요? 이거 크리티컬. 김일군님 보고 있나? 저 멘트는 뭐죠? 일분이 팬인가 보네요. 그런 분이 계시네요. 와, 몇 명 있어요? 있군요. 네. 발굴했네요. 여기 또 한 분. 네. 46%인가요? 와. 이야 이거 신성의 검 안 가도 네 크리디미지 찍어놨죠. 인터뷰에서 김일문이 갱플랭크 보여달라고 했다고. 인터뷰에서 갱플랭크를 보고 싶다는 말에 네 치명타로 도배한 룬을 들고 저건 자르반이 그냥 들어가서 기차 맞추면은 녹죠. 네 물론 크리가 잘 뜨면
근데 저게 룬세팅을 저렇게 하면요, 크리가 떴을 때 데미지가 안 바뀌어요. 그런 또 함정이 있기 때문에 보란검 스타트 해야 되겠는데요? 에이, 애매하네요 진짜. 영약을 들고 가든지 아니면 영약 스타트 해야 되겠는데. 네, 영약을 들고 가는 게 좋아 보이죠 지금. 재밌습니다. 이번 판은 무조건 이겨야지 돼요. 네. 이 플라스틱 게이밍은. 그렇죠. 근데 어쨌든 리그 오브 레전드에 정답은 없거든요. 네. 적의 치명타 피해 46%를 찍어주고 치명타라는 건 확률적으로 터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만약에 터져만 주면 맞을 때마다 터져만 주면 미치는 거거든 상대는. 아, 특히 계약 같은 거 먹으면은 효율이 잘 나와요. AD만 올라오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네. 영양 먹고 시작하면 진짜 센 게 맞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치명타 확률을 올린 게 아니라 치명타 피해를 지금 올린 거라서 네. 딜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치명타가 아프진 않을 텐데 네. 템이 어느 정도 돼 치명타가 터졌을 때는 이게 뭐 룬이 치명타 확률이 아니라 치명타 피해였나요? 네, 치명타 피해. 그럼 이거 라인전 답이 없는데. 아니 이거 이러면 라인전 답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템으로 영약보다는 치명타 확률을 높여주는 장갑을 끼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 치명이 터지면은 좀 아프지 않을까요? 아파도 그 돈으로 칼 사서 때리는 게 더 아프거든요. 어차피 못 때리니까. 아 어차피 이거... 협상 외에는 답이 없다. 장갑 만화 포션. 아 어떨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정답이 없어요. 아 치명타 피해. 제가 애를 시작할 때 네. 친한 동생 한 명이 네. 치명타 피해를 룬을 참 좋아했거든요. 네. 걔가 1300점 위로 못 올라가더라고요. 항상 저 룬을 써가지고 룬만 바꾸면 좀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저는 치명타 피해, 치명타 확률 룬이 다 있어요. 전 치명타 피해는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방송하다가 네. 저거 되게 비싸요. 아, 비싼가요? 사놓고 처박아 놓은 룬인데 비싸긴 또 왜 비싸? 그러니까 비싸긴 왜 비싼지 몰라. 아 진짜 비쌀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싸더라고. 공짜로 줘도 안 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이 경기입니다. 어쨌든 VTG 클랜은 이번에는 뭔가 좀 예능감 좀 폭발시켜 주겠다. 네. 1대1으로 앞서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재미있는 조합 들고 나왔습니다. 얼만큼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나이스 게임 TV. 시작됐습니다. VTG 클랜 대 플라스틱 게이밍 클랜의 결승전입니다. 7월 월정은 결승전 1대0으로 VTG 클랜에 앞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갱플랭크가 지금은 제일 핫할 수밖에 없어요. 치명타 피해 룬에다가 지금 치명타율은 빵인데 지금 연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특성까지 하면 10% 그러면 뭐 56%일지 56에 또 10% 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지금 갱플랭크는 정말 한없이 약하네요. 스펙이 진짜 방어력이 25밖에 안 되죠 지금 갱플랭크가. 플라스크를 들고 왔어요. 초반은 버티겠다라는 거네요. 네. 근데 버틸 수가 있을까요? 인베! 인베? 봤어요 깃발? 안 보였죠? 깃발로는 안 보이는데 아 이거 약간 들어가서 보였고 이 타이밍에 갱플과 리산다가 좀 세거든요? 이 타이밍에 갱플이 진짜 셉니다. 1레벨에 협상. 네. 아 세팅이 때문에 약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의 갱플은 우리가 아는 갱플이 아니에요. 룬을 안 들고 온 갱플이거든요. 이게 정말 어느 정도 성장만 하게 되면은 크리 막 2천 3천 뜰 수도 있어요. 무한의 대검 나오면 그렇죠. 무한의 대검 나오면 2천 3천 뜰 수도 있습니다. 챔피언에게 한 400, 500뜰 수 있겠네요.
미니어덱에 한 1000 정도 뜰 수 있겠고. 한 대 맞고 반피 까질 수도 있어요. 네, 가능하죠. 네. 근데 그 상황이 얼마나 걸릴지는 지켜봐야겠네요. 기대가 됩니다. 이거 만약에 흥하면 땡큐. 흥해야겠죠. 솔랭에서 우리 또 실런즈들은 해본다고. 아 완전 땡큐인데. 가만히 있네. 싸울 생각 없어요. 도플레크. 자, 바텀 싸움 났는데 코르키 아이템이 약하지 않거든요. 코르키 지금 패시브 때문에 뒤에서 나와요. 코르키가. 자, 근데 잘해서 신짜오 나왔고 스펠 교환해서 약간의 이득을 가져가는 블라스틱 게이밍입니다만 정글링에서는 약간 말린 블라스틱 게이밍이고요. 근데 지금 1레벨에 집에 보내서 이득은 꽤 크지 않나요? 꽤 크죠? 그냥 싸울 생각 없어요. 네, 박타로 그냥. 어, 아파요! 진짜 아파요, 마지막. 어휴, 체력이. 아! 진짜 아파요, 마지막. 어떡하죠? 귤 먹어야죠. 귤도 지금 없죠, 1레벨이라. 귤도 없어. 어, 개 왔어. 이거 낚시 한번 하면은. 아, 이거 신짜오 쪽에서 오기 때문에 빠지네요. 방금이 기회였는데, 왜냐면 신짜오가 지금 바텀 얼굴 보여주느라고 한번 정글링 늦었거든요. 저 채팅창에 저런 거 보면 참 무섭더라고요. 제가 가끔 방송할 때 네. 트롤을 가끔 하거든요. 네. 솔랭하다 그러는데 그때 가끔 특성하고 이런 거 물어봐요. 네. 아 너무 두렵더라고요. 어디 가서 시도해볼까봐.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네. 지금 라인 쭉쭉 당겨놓고 네. 그쵸, 이거죠? 그냥 돈 벌기예요. 아, 다 먹는 거죠. 머릿속에는 무한의 대금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갱플랭크는. 머릿속으로 무한의 대금밖에 없습니다. 4000골. 네. 병타로 먹고. 아이고 아파요. 아프기 진짜 아파요. 아이고 아파요. 맨몸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아파요. 한마디로 지금 뭐냐면 저 갱플랭커는 입병이고요. 네. 저 자르반의 창은 알보칠이에요. 아. 알보칠. 진짜 아픈 거거든요. 네, 진짜 아프게 들어와요 지금. 눈물이 쏙 납니다. 네. 알버치 오랜만에 듣네요. 그 사람 춤추게 만든다는. 그렇죠. 아니 요즘에 약해졌어. 아 그래요? 옛날이 셌는데 너무 말이 많았나보다. 자, 물물쌀물 선들 왔어요. 오, 물감옥 대박인데요 이거? 자, 이건 잡았죠? 이거 물감옥 대박. 게틀링 그렇죠? 야, 이거 나미가 잡긴 했습니다만 대박이죠 물감옥 이거는. 아. 헐 대박. 소나 스펙 다 빠졌고요. 네. 신짜오도 얼굴 좀 보여줬죠 방금. 네. 봐줘야 되고. 네. 지금 갱플랭크는 어차피 싸울 생각도 없고. 네. 돈 버는 생각 외에는 지금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아 지금 실사 비슷하네. 이거 진짜 큰 실수예요. 이거 자라반이 큰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당겨서 죽여야 되는데 라인을 밀면 안 돼요 이제는. 저 갱플랭크는 미니언도 없고 싸워도 약하기 때문에 잘만 물고 이거든요? 그렇죠. 라인을 당기고 잡아야지. 이걸 라인 밀고 시스티나 생각하면 안 돼요. 어? 짜오 바텀 가는데 이거 몰라요. 자 이거 트론데 약간 늦게 가거든요. 트론데 와요. 이거 오래 싸우면 아 물감옥. 물감옥 좋아요. 그리고 코르키는 발길이 그 전대 왔어요. 오히려 전대 왔어요. 벽 잘 깔면 진짜 전멸 없죠. 전멸 없어. 전멸 없는 진짜 오. 일단 빠져나가네요. 네, 사울이 약간 안 됐네요. 전멸이 없는 진짜 오 약간 위험했었는데 일단 트런데 전멸 안 쓰면서 인실이 안 걸었네요. 자, CS 똑같습니다. 지금 자르반하고 이거 자르반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협상으로 CS 방으로 돈 추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고 있는 거죠. 지고 있는 겁니다. 자르반 지금 이거. 아. 진짜 더 많은데요 CS가. 자 이제 당기기 시작했죠. 자르반도 늦췄어요 지금. 이렇게 밀어서는. 늦었어요. 왜냐면 미연 살았어요. 왜냐면 네. 협상 때문에 네. 협상 이런 걸로 밀려 있어도 CS를 챙겨 먹기가 좋은 게 또 갱플이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화에 지금 Q를 갱플에 쓰면 안 돼요. 완전 당긴 다음에 그다음에 EQ 들어가지. 저러면 안 되거든요. 같이 크는 거야 이런. 그냥 돈 한번 볼까요? 지금 굉장히 초반이지만 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400 더 벌었어요. 더 벌었어요. 지금 100골드 차이 나거든요. 100골드? 협상 때문에 100골드 차이가 나요. 아 이거 자르만이 지는 건데요 진짜로. 네 똑같아요. CS 협상을 또 먼저 선마를 했어요. 이거는 원래 갱플 저런 빌드 탈 때는 Q를 선마하면서 버티거든요? 네. 협상을 선마하면 추억보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오로지 무한의 대검밖에 없다니까 머릿속에. 네. 돈! 무한의 대검! 돈! 무한의 대검! 미니언 깎던 갱플. 그렇죠. 무한의 대검만 나와봐라. 네. 자르반 이렇게 CS 못 푸시도 못해요. 협상 한 대 맞고 도망가야 돼요. 아 그렇죠. 짤짤이요 짤짤이도. 와 나서스식 갱플랭크입니다. 아 이거 진짜 자르반 위험한데요. 이게 자식 본인은 망하지 않는데 이렇게 푸시가 됐으니 정글러가 올 그것도 없고. 네. 또 이게 가만히 파밍하면 갱플랭크 궁극도 긁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또 네 궁극기에도 혹시 치명타가 묻나요? 아 묻지 않죠. 마데미라서 그 무드로는 갑자기 원자폭탄 떨어지네요. 자 병을 안 맞고 전면 뺄거 전면을 뺄거 같은데요. 전면을 뺄거 같은데요. 자 이거죠. 궁극으로 버티네요. 계속 터져요. 궁극으로 버티고 전멸 전멸까지 썼네요. 네 자 짜오가 물었습니다만 코그모가 스펠이 있죠. 유치화 쓰고 전멸 살렸어요. 전멸이 있어야 코그모가 아직 유치화로 빠졌기 네. 때문에 아 자르반 급한 마음에 바텀 가봅니다. 미드 쪽 내려가봐요 자르반이. 이러면 갱플랭크 신나죠. 네 지금 갱플랭크는 다른 라인도 관심 없어요. 이러고 라인 정리했고요. 이게 코그모가 전멸이 있어요. 잡으려면 트런더 잡아야 되는데 이거 갱플랭크 공도 무시 못해요. 갱플 공 떨어지나요? 떨어져요. 아, 그렇죠 그렇죠. 전멸 무시 못해요 이거. 아 망했어요 완전히. 아 이러면 자르반 어떡하죠. 애니멀 닥스 와, 야, 이거 잡았죠. 이거 잡았어요. 그나마 좋네요. 바텀 라인에서. 에, 그나마 좋네요. 이거는. 발키리. 어, 보마. 보마. 보마 뽑았어요. 드래곤. 갱플랭크로 드래곤 먹든지 말든지예요. 신났죠 지금. 이거는 천지 먹기는 힘들겠네요. 자 자르반이 여기로 갔어요. 트런들 죽었는데 자르반 여기로 봤거든요. 그럼 탑 프리하게 조금 더 프리하게 밀 수 있죠. 자르반 집에 가는지 어쩐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러고 자 이제 갑니다. 집에 갑니다. 뭐가 나올까요. 돈 얼마 있죠. 돈 얼마 있죠. 2500골드 있어요. 저 BF 하나랑 크리마토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